저는 제가 시장 되면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나는 내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기보다는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이 되겠다. 서울시는 곧바로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서 초동 조치를 완료했고, 또 현재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또잘 지킴으로써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고 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없도록 좀더 안전한 사회를 늘 이렇게 되새기는 또 바라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예의도 아니고요. 왜냐? 원래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우리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무엇보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50여 일 동안 기꺼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던 노인이 이렇게 황급하게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과 고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